한국은 일본을 제치고 베트남에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베트남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베트남과 인도가 올해 우리 기업들의 최대 관심 지역으로 꼽힙니다. 고도의 경제성장을 보이며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의 비결을 알아보기 위해 3박 4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장 속에서 답을 찾기 위해 제일 먼저 경제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베트남 수출의 25%를 차지하고 3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삼성전자 호치민 가전복합단지와 LG생활건강생산공장을 방문했습니다. 강성 귀족 노조가 없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베트남 정부의 정책으로 모두가 행복한 표정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응윈 타잉퐁 호치민 시장을 만나 한국 기업에 좋은 환경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한 깊은 감사를 전했고 타지에 나와 기업하고 있는 한인 상공인 연합회 분들을 만나 자유한국당이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다는 약속도 하였습니다. 역사와 문화 교류 현장인 호치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와 한국의 새마을운동의 정신을 전파하고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는 베트남 새마을 국제 포럼 개막식도 참석했습니다. 강성 귀족 노조가 없는 경영 환경, 베트남 정부의 기업 규제 철폐와 적극적인 기업 지원 정책, 그 속에서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베트남 경제를 보니 우리나라의 현실이 더욱 가슴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옥죄기 상황에서는 안타깝게도 국내로 다시 들어올 기업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재의 취업 증대 방안에 대해 현지의 기업 관계자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걱정이 없는 나라, 자유한국당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에 힘을 실어주십시오.